안녕하세요. 성태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미천 정영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 일요일 생성읍에 있는 오성 황금향에 가서 돌나물을 잔뜩 뜯어가지고 왔는데요. 돌나물은 예로부터 김장김치가 떨어지고 핵김치감이 나오기 전에 김치감으로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고 하는데요. 뽑아서 아무데나 버려두어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날 정도로 번식력이 아주 강해서 산과 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돌나물은 우리나라 산야에 자생하는 토종식물로 냉이, 달래와 함께 대표적인 봄나물 삼총사로 봄에 미각을 돋우는 별미와 웰빙 식품으로 주로 어린 잎을 먹는데 데쳐서 먹는 것보다 생으로 먹는 것이 더욱 맛이 산뜻하고 영양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하네요. 칼슘과 인,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새콤한 신맛이 있어서 식욕을 촉진하고 또 봄철 춘곤증을 해결하는데 좋다고 하는 이 돌나물은 잘 씻어서 샐러드 채소로 사용하기도 하고 새콤한 초고추장을 얹은 초무침이나 돌나물 김치, 돌나물 물김치, 돌나물 잡채 등 다양한 요리의 식재료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다년생 다육식물로 새비름처럼 자체의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가뭄과 뜨거운 햇볕에도 잘 견디며 죽지 않고 특히 돌틈에서 살면서 잘 번진다고 해서 돌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하네요. 백년 손님인 사위가 처가에 왔을 때 씨암탉과 함께 돌나물 나박김치를 대접했는데 돌나물 나박김치 맛에 반한 사위가 한밤중에 처갓집 부엌에 몰래 들어가서 훔쳐먹다가 김치 항아리를 깨뜨리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코믹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도 하는데요. 돌나물을 불갑초 또는 석상채라고도 부르는데요. 옛날에 불교를 박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사찰이 큰 환란을 당해서 불타버린 절터마당에 뒹굴고 있던 불상을 어느 스님이 돌무더기 속에 숨겨두었는데 돌나물이 바위틈에 숨겨져 있는 불상 전체를 덮고 수북이 자라서 별 모양의 노란 꽃이 피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부처님이 황금 갑옷을 입고 반짝반짝이는 듯하다고 해서 불갑초가 되었다고 하며 또 석상채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사후에 저승사자가 석상채 몇 입이나 먹고 왔느냐 하고 물었을 때 세 입 이상 먹고 왔다고 세 입 이상 먹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좋은 곳으로 보내주었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한 돌나물은 누워서 하늘을 본다라는 뜻의 와경천초라는 별칭이 있으며 화분에 심어두었을 때 수양버들처럼 가지가 늘어진다고 해서 수분초라고 불리기도 하고 돌무더기 사이에서 자라며 잎모양이 연꽃과 닮았다고 해서 성년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으며 또 수박보다 수분이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진 이 돌나물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어주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염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살균과 소염, 급성 기관지염에 도움이 되며 감염성 염증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돌나물은 우유보다 2배 이상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서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피를 맑게 해주고 혈행을 좋게 한다고 하며 비타민C가 풍부한 돌나물은 새콤한 신맛으로 식욕을 돋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대체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폐경 이후에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들의 호르몬 감소로 인한 갱년기 장애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갱년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좋은 음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심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돌나물은 인체의 치명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네요. 돌나물에는 수분 함량도 많고 비타민C와 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봄철에 건조해진 피부의 수분 보충과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불가포라 해서 돌나무즙을 내어서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전염성 간염에 효과가 있다고 동의학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간 질환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간 경변이나 해열 작용, 소염 작용이 있어서 인후염 완화와 간 보호, 황달 및 급성, 만성, 간염 증상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며 뱀이나 독충에 물렸을 때 치료제로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다만 도로변이나 강변에서 자라는 돈나물은 중금속의 함유량이 많아서 섭취하면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오늘 이 돌나물을 가지고 봄 향기가 물씬물씬하고 아삭아삭 씹히는 맛과 함께 깔끔하고 시원하게 먹는 돌나물 물김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물김치를 담가 먹으면 돌나물 속에 있는 그 풋냄새가 없어지더라고요. 돌나물은 진물은 잎 정도만 제거하고 체에 담아서 털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다듬어 줬으면 중간에 길이가 긴 것은 이렇게 반으로 잘라 주었는데요. 아주 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많이 씻어주면 안 되고 체에 담은 채로 서너 번 정도 가볍게 흔들어가며 씻어주면 돌나물에서 풋내가 나지 않아서 좋은데요. 물에 오래 씻으면 진물이기 때문에 짧게 씻고 되도록이면 손이 닿지 않게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소쿠리에 담아서 물기를 빼주었습니다. 씻은 돌나물에 물기가 빠질 동안에 찹쌀풀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냄비에 찹쌀가루 3큰술, 물 5컵을 넣고 골고루 풀어주고 불을 켜서 끓기 시작하면 밑에 눌러붙지 않도록 중간중간 저어줍니다. 농도가 걸쭉해지기 시작하면 3, 4번 정도 더 저어주다가 바로 불을 끕니다. 이렇게 완성된 찹쌀풀은 식혀줍니다. 고춧가루 1컵과 홍고추 대여섯개를 믹서기에 넣고 생수를 넣고 휘리릭 하고 갈아서 불려주었습니다. 이제 돌나물 밀김치에 들어갈 부재료들을 손질해 줄 건데요. 양파 2개를 곱게 채 썰어주고 당근 1개도 곱게 채를 썰어줬습니다. 시원한 맛을 주기 위해서 작은 무 1개도 곱게 채를 썰어주었습니다. 돌나물과 함께 뜯어온 돌미나리는 줄기 부분만 5, 6cm 정도 길이로 썰어서 넣어줬습니다. 쪽파도 하얀 부분과 싱싱한 부분만 5, 6cm 정도 길이로 썰어서 준비해 넣어주었고요. 배 2개는 강판에 갈아서 면보에 꽉 짜서 배즙을 준비해 줬습니다. 이렇게 모든 재료들이 준비가 되었으면 식혀두었던 찹쌀풀에 고춧가루 불린 물을 체에 받쳐서 넣어주고 채 썬 양파와 당근, 쪽파, 무와 배즙,
다진 마늘과 생강청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매실청과 액젓, 홍고추, 청을 넣고 천일염을 넣어서 약간 짭짤하게 간을 맞춰줬습니다. 준비한 모든 야채들과 돌나물에 간이 배이면 싱거워지기 때문에 약간 짜다 싶을 정도만큼 세게 간을 해주면 간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아주 빨간 색도 아닌 먹음직스러운 물김치 국물이 완성되었으면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빼두었던 돌나물을 넣고 살살 섞어주면 맛있는 돌나물이 완성되는데요. 실온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한 다음 먹으면 되는데요. 맛이 달고 심심하며 돌의 차가운 성질을 간직해서 그런지 돌틈에서 나오는 물맛과 비슷하고 시원한 돌나물을 이렇게 가지고 돌나물 물김치를 담가서 실온에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한 다음 국수를 삶아서 말아 먹으면 올여름 다가올 더위는 무섭지 않습니다. 약간 더 익으면 시큼한 맛이 나는데 돌나물 물김치 익은 국물은 없던 입맛도 되살아납니다. 맛있는 물김치가 푸짐하게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잘 익은 돌나물 물김치 국물에 국수를 삶아서 이렇게 말아 먹으면 점심 한 끼 뚝딱 해결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셔서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